올해 강원도의 수출 전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미국 수출은 줄고 천연가스와 유연탄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강원도 무역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이혁일 기자입니다. 지난달 강원도 수출이 금폭으로 감소했습니다. 이 기간 수출액은 1억 9,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.8% 줄었습니다. 중국 수출은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만에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. 하지만 미국의 경기 불황으로 시멘트와 합금 등의 수출이 감소했습니다. 같은 기간 전국 수출 감소율은 7.5%를 기록해 강원도의 수출 감소 비율이 두배 이상 많았습니다.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긴축 정책 등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 영향으로 올해 들어 강원도 전체 수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반면 천연가스, 유연탄 등 천연 자원의 수입이 크게 늘면서 지난달 강원도의 수입액은 두 배가량 증가했습니다. 강원도의 수입액이 수출액의 세 배를 넘어서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은 역대급으로 커지고 있습니다. 미국이라든지 일본, 중국 이외에 동남아시아와 같이 좀 새로운 국가로의 수출 다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지난달 강원도의 수출액은 전국 수출액의 0.39%를 차지했습니다. 올해 들어 두달 동안 강원도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1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.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영향으로 강원도의 수출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.